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구분건물은 배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178쪽 있죠? 대지권도 등기부할 때 봤으니까. 몇 페이지에? 178쪽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입니다. 사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뭘 배우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 공부하다 보면 다 내용을 아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있죠? 자,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일단 특색을, 대상 있죠? 대상. 객체. 이 객체, 이 대상에 대해서, 객체에 대한 특성을 봐야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할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뭐는 안 되고, 공유지분 안 된다 그랬죠? 공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안 된다 그랬어요. 특히 뭐하고 뭐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중복할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르죠.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 수익이 용자하고 익자를 따서 이게 용익물권이에요. 사용한다는 건이 부동산을 뭐예요? 점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점유하지 않으면 누가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나 지역권자나 전세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니까 두 소유권자하고 지상권자가 둘이서 점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이 소유권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을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의 특성은, 자, 전세권의 특성은, 용익물권의 특성은 뭐 해줘야 되니까?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중복으로 등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구에 1순위 지상권, 2순위 지상권, 그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응?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자, 이런 뭐예요? 지상권이 뭔지, 지역권이 뭔지, 전세권이 뭔지, 그런 내용은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응? 자, 배우고, 만약에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민법 시간에 배울 때, 아, 우리가 뭐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승역지가 있으면, 요역지는 요구하니까. 왜? 승역지는 승낙하니까. 응? 내가 뭐예요? 내가 네 땅을 통행해서 큰 길로 나가고 싶다 하는 게요. 나한테 길을 좀 열어달라. 그게 바로 뭐예요? 통행하기 위한 거. 그죠? 일정한 목적.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 남의 땅을 내 토지에 뭐예요? 편익에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역권 이전 등기는 안 되고, 자, 지역권은 뭐예요? 요역지는 일부 안 되고,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뭐예요? 전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고, 다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에? 다 배우고,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아,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이란 권리의 대상이 되죠? 근데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뭐예요? 대상도 안 되지만, 다른 권리의 목적도 안 되지만, 남한테 뭐할수 없어요, 이거. 이전할 수 없다는 거다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그런 걸 배운 걸 기초로 해갖고, 자, 이 순수하게 이제 이 용익물권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하는 절차를 따지는데, 자, 과연 등기할 때는 신청서 써야 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필요적 계산과 임의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전세권 있죠? 전세권이 있다, 안 있죠? 그러면, 과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때, 필요적 계산이 뭐냐는 게 필요적 계산이. 이겁니다, 필요적 계산. 자, 그래서 지상권 등기할 때 반드시 써야 될 필요적 계상. 자, 다른 사람의 땅을 무슨 목적으로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뭐예요?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이 목적과 범위는 꼭 써야 된다니, 목적과 범위. 자, 그러면 이 목적은, 자, 그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느냐, 공작물을 소유하느냐, 수목을 소유하느냐. 이건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 어? 항상 등기할 때는 뭘 써야 된다고? 목적과 범위를 안 써.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예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틀린 거. 자, 이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재한다. 이게 맞는 얘기다. 이거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주니까. 근데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뭘수 있고, 전부일 수 있고, 뭐예요?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뭘 내라 그랬어요, 이거. 그 지적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이 있으면 도면을 그리는데, 자,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일부를 쓸때 어디에? 남쪽? 자, 남쪽 뭐예요? 400제곱미터를 쓴다. 이런 식으로, 자, 일부를 그려서 내라는 거, 도면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책에, 거기에 180, 자, 179페이지에, 자, 179페이지에, 거기, 아, 178페이지에 지상권 등기 나오죠? 예, 지상권 등기 나오는데, 거기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배타적인 권리므로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이중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얘기죠? 지분상에 그줄 치세요. 이중으로 설정하지 못하고 지분에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는 범위를 정해서 도면을 첨부해서 전부도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일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응? 그다음에 그 신청 정보 기록상 그래서 그 필요적 계상 있죠?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치세요. 목적과 범위 동그라미 치고. 범위는 뭐예요? 각각 중복되죠? 그세 번째 점에 일부일 때는 뭘 천발하고 그 지적도 천발하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우리 존속기간 있죠? 그래서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에 계약이 있을 때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에 뭐예요? 이렇게 등기 원인에 뭐가 있을 때 계약상에 등기 원인에 그러면 이게 계약을 맺을 때 약정이 있을 때 뭐예요? 서로 약속을 했을 때이 존속기간을 안 써도 되지만 쓰면 뭐예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존속기간은 자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 최장기간은 규정이 안돼 있고 최단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죠? 30년, 15년, 5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존속기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권 등기할 때이 불확정 기간 있죠? 이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예컨대 철탑 존속 기간으로 한다. 그런 기간도 가능하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항상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확정된 기간으로 해야 된다. 그거 틀림말이에요.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땅 사용료 지료라든가 지급식이 있죠? 자, 뭐가 아니라면, 목적과 범위가 아니라면 다 뭐라고 이거? 임의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임의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 자, 178페이지에 존속 기간 나오죠? 존속기간 나오는데, 거기,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출시돼.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철탑 존속기간을 한다는, 뭐야, 불확정기간도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리고 영구 무한하는, 지상권 등기도 뭐야,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철탑 존속기간 한다. 가능하다. 이해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출시돼. 지료 및 지급식 있죠? 그것도 당연히 뭐라고, 이거? 임의적 사항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왜, 5번에 거기 구분이상권 나오죠? 예, 구분이상권 나오는데, 일단 구분이상권은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 땅 아래. 예? 자, 이땅 위하고 뭐예요? 공간, 이 지하 공간 있죠? 지표면상에서 15m에서 35m 사이를 누가,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 구분이상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자라고 하는 들어가는 것은 구분건물하고 구분이상권뿐이 없어요. 구분임차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구분자 들어간 건 뭐뿐이 없다? 구분이상권하고 구분건물뿐이 없어요. 그럼 구분이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절대 시험 문제 나올 때자 공유지분의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뭐예요? 무슨 단어 때문에 구분이란 단어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절대 구분이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자, 구분지상권, 지, 땅에다 하는 거니까, 응?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절대 뭐예요? 공유지분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토지 전부나 토지 일부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의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81페이지 문제 보면 지상권의 설정 중 틀린 거써 있죠? 틀린 거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1번에 지상권의 설정은 목적 범위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써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의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사항이고, 3번에 뭐예요?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등기 할수 없다 아니라 무조건 토지 일부에 물은 가능해. 이거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런 식의 그런 문제니까. 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답이 몇 번이라고? 3번이 당연히 틀린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농지의 전세권 등기는 안 되고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고 존속기간이 불확정기간 가능하다 써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넘기세요.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자, 남의 토지를 내 토지 편익에 이용하니까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자, 목적이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그 얘기죠, 목적이. 그죠? 근데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전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어요, 이거. 일부일 수 있다. 일부일 때는 뭘 내라, 이게. 그 지적도 도면을 그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특색이 뭐냐면, 이 지역권은, 자,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내땅 있죠? 다른 사람의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이용하는 게 그게 지역이에요. 그렇게 항상 뭘 써야 돼요? 유역지가 어디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승역지가 어디 있는 땅인지 무슨 표시하라는 게니까 유역지하고 승역지. 그러니까 유역지는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100번지고, 승역지는 그 옆에 뭐예요? 자, 101번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권의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특약사항이 있어요. 자, 민법상 특약사항을 정해서 인수지역권인 경우에, 자,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에? 유역지에. 이 유역지하고 승역지에 식용으로 뭐예요? 식수로 뭐예요? 식수로 50%를 여기다 주고 나머지 반을 어디에? 노역지에 뭐예요? 농수용으로 있죠?
쓰겠다는 특약이 있으면 이 특약에 따르겠다 하는 게, 어? 임의적 사항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등기를 어때 하느냐, 등기를. 이 등기 실행은 자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디 뭐하고 뭐하고 이거 유역지하고 뭐가 있을 때 승역지가 있을 때, 자이 어디 땅에다가 이 승역지 땅에다가 이자 갑이라는 사람이 유역지 소유권자가 갑이라면 이 승역지 소유권자 을하고 1번 주등기로 지역권 무슨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역권자가 유역지 소유권자 갑이라 그랬죠? 자 원인은 설정 계약이고 목적과 범위인데 목적은 뭐 인수냐 감망이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거기 182쪽에 182쪽에 등기부를 보면 183쪽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위에 지역권 등기 해놓고 뭐예요? 목적이 통행이라고 써있죠? 그 범위가 뭐예요? 서북쪽 70이니까 이게 일부란 얘기예요. 항상 전부는 전부라고 쓰니까. 어?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자 지역권 등기 의의 나오고 자 의의 나오고 그다음에 신청인 나오고 그다음에 필요적 계산 그래서 거기 필요적 계산 거기 1번 동그라미 유역지 승역지 표시 그다음에 2번 목적 동그라미 3번 범위 나오죠? 범위 동그라미 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치세요. 뭐라고? 그 필지 토지가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고 그 지적도를 첨부하라는 게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는 지역권 등기 못한다 써놨죠? 그건 기본이니까. 항상 여기 앞에 이 특색은 기본이에요. 이 특색은 기본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어? 자, 일부는 가능한데 공유 지분 안 되고 모두 안 된다고. 중복도 안 된다고. 다만 지역권은 자, 특색상, 중복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아예 안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자, 거기, 그 4번의 첨부정부가 그 지적도 첨부란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183페이지 보시면, 자, 183페이지 등기부 받고, 넘기세요. 등기실행 나오죠? 등기실행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가끔가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자, 이 유역지가, 유역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유역지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있죠? 자, 이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자기 권리의 범위 내에서, 어? 범위 내에서 이 땅을 사용하려면, 자, 소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통행을 하려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뭐할수 있어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주체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자, 뭐만, 그 소유권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수 있다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누구도 임차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쌍갈 1번에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등기소에 신청하고, 승역지 등기기록 을구에 뭐예요? 을구한다. 승역지 등기 을구 동그라미 치세요. 승역지 등기에 뭐 한다? 을구에 한다. 승역지 등기 을구에 한다. 근데,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소유권자나, 이 사람이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갖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기다 등기부상에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유역지가 뭐예요? 지역권이다라는 등기를, 이걸 직권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하게 되면, 뒤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계약 맺고 하는 것이고, 뒤에 무슨 단어가 없으면, 그냥,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써놓고 뒤에 뭐가 없으면 설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건 등기관이 뭐한 것이다? 직권했다. 그러니까 시험 봤을 때 뭐라고 돼 있으면 요역 이렇게 시험지에 뭐라고 써 있으면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써 있으면 이건 등기관이 뭐한 거 이건 직권을 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항상 무슨 단어가 붙어 있으면 설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이건 누가요?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뭐 맺고 한거 이거 계약 맺고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자몇 번에 자 거기 그이 쌍갈이 번에 쌍갈이 번에 승역지와 요역지 자 등기소의 동일인 그 동일 등 관할 등기소 관내의 경우 자 거기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관은 뭐예요? 그직자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 기록 을구에 권리자 명의 기타 사항 내에도 지역권에 뭐예요? 목적도 이런 거 이거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자,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다가 그냥 그건 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읽었고 자, 그 등기 실행 옆에다가 뭐라고 이거 쓰세요 이렇게 유역지 지역권 등기 이렇게 써놓고 이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한다 아니 얘기예요. 어디에다 유역지 등기부에다가 어떠 한다고 유역지 등기부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 한다고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한다 그렇게 써놓고 하여튼
자, 계양백과 하는 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설존 등기 하는 곳은 뭐예요? 계양백과 하는 곳이고, 항상 뭐예요?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누가 하는 곳이다? 유역지 등기부에 직권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용도에 따라, 토지면 토지,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저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용익물권은, 이 전세권은 비록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뭘 해야 되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하? 그래서, 자,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경매를 뭐할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의 특성, 그래서 일부 가능하다 했죠? 자, 부동산 일부도 가능하다. 도면 내라 그랬죠? 자, 절대 전세권은 공유지분 농경지에 설정할 수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용익물권이면서 무슨 성질? 담보물권 성질을 갖고 있다. 자, 그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85페이지에 필요적 계산. 항상 뭘 써야 되니까, 필요적 계산은. 전세금 꼭 써야 되겠죠? 전세금을 뭐예요? 전세금을 안 쓰면, 자, 등기를 안 받아준다는 거죠. 만약에 전전세일 때는 전전세금을 꼭 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설정 목적이니까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써요. 따로따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전세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땅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건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지. 자, 대상상 목적이 뭐예요? 목적인 범위예요. 자, 대상상 목적인 범위단. 그래서 등기부를 보더라도, 자, 여러분 등기부 몇 페이지에? 자, 거기 186페이지를 잠시 보면, 이 186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등기부상의 오른쪽에 보면 전세금 써놓고 범위만 써놨죠? 거기 뭐가 없어요? 목적이라는 게 없죠? 왜? 목적은 이미 토지나 건물에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다른 것들은 다 뭐가 써 있는데,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쓰는데, 여기는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왜? 땅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는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건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게. 그죠? 그래서 어디, 아까 여기 앞 페이지에 지상권이나 지역권하고 비교해보면, 자, 여기 183페이지 보세요. 183페이지 다시 보시면, 183페이지는 뭐가 써 있어요? 목적하고 범위가 따로따로 써 있죠? 183페이지. 근데 전세권은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미 그 땅에다가 전세권 등기할 건지, 아니면 뭐예요? 건물에 할 건지. 근데 이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맨 땅에다가, 이 설정 목적이잖아요. 내가 뭐예요?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여기다 광고탑을 세울 것인지. 그죠? 그래.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따로따로 쓰는데, 이 전세권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할 건지, 건물에 정해져 있으니까. 뭐만 쓴다는 게 이거. 범위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전부일 수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항상 뭐예요? 땅은 지적도. 건물은 뭐예요? 건물 어느 부분을 쓰는지 뭐예요? 건물 도면을 천발하지.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전세금하고 전전세금, 목적인 범위를 꼭 써라는 거죠. 안 쓰면 등기 안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 존속기간은, 이 최장 기간은 뭐예요? 최장 기간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최단 기간은 몇 년이고, 1년이죠? 건물만 1년이니까, 땅은 뭐예요? 규정이 없으니까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자, 우리 전세권 등기할 때 특약을 맺기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 예컨대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거기 그게 써 있잖아요. 예? 자, 어디에, 여러분, 다시, 몇 조에, 아, 몇 페이지에, 185페이지를 다시 보면, 자, 필요적 계산과 임의적 계산인데, 그 임의적 계산의 존속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위약금 배상금 문제라든가, 그 쌍권의 3번에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 임대차 금지나 써있죠? 그걸 금지할 수 있는 특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세권은 종된 권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이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특약 같은 게 그런 거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그거 안 된다, 주된 권리니까. 이 지역권은 자체가 뭐가 안 되니까,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절대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자, 없어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넘겨보시면. 자, 중요한 게 거기 186페이지 있죠? 186페이지에 거기, 그 동그라미 5번 전세권 이전 등기와 변경 등기 나오는데, 거기 그 별표 하나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별표하세요.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줄치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전 등기 있죠? 일부 전 등기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출치입니다. 전세권의 일부 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자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써 있죠.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걸 증명하면 소멸하면 당연히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일부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럼 자 이걸 공통분모를 따져보게 되면 자 말을 뭐에 바꾸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자 뭐예요? 소멸 전에는 할수 없다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왜? 존속기간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하면 할수 있다 그랬죠? 그두 개를 공통분모로 따져보면 나중에 말이 안 나게 뭐라고 할수 있어 이거.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죠. 근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주인이 뭐예요?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존속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전세금의 일부를 남한테 뭐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남한테 뭐예요? 자,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게 남한테 그 팔아갖고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이 뭐한 다음에 소멸 전에는 할수 없다는 게. 소멸 전에도 할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요. 자, 항상 뭐라고? 소멸 이후에. 뭐한테 바라고? 소멸 이후에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꼭좀 봐주자. 자,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187페이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했을 때 하여튼 전세권에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빼놓고 이전 등기는 항상 뭐라고? 그렇게 외우셔야 돼. 뭐 빼놓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이전 등기란 단어가 눈에 띄는데 앞에 뭐가 아니라면 소유권이 아니라면 다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 등기야. 예외 없어요. 자,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였는데 이전 등기란 단어가 보였는데 뭐가 아니라면 자 소유권이 아니라면 다 부기등기다. 그다음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그 전세금 꼭 기록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전세금을 꼭 써야 된다는 게. 자안 쓰면 안 되죠. 그다음에 거기 3번은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존속기간을 반드시 쓰면 안 되지.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니까. 여하튼간에 뭐예요? 무조건 존속기간은 여기 존속기간 나오죠?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 다 무조건 임의적이야. 그러면 다 머릿속에 스크린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하면 목적 범위, 목적 범위 있죠? 그래요. 전세금과 범위. 목적 범위, 목적 범위 아닌 건다 뭐라고 이거? 다 임의적이에요. 그렇게 외우기 싫으면 그냥 뭐예요? 무조건 존속기간은 다 뭐라고? 그냥 무조건 임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두 사람이 소유권자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고 1번 지상권 설정 등기 하는데 이 신청서에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등기부에 써야 되니까 이걸 안 쓰면 등기를 아예 받지도 않아. 이거는 뭐예요? 약정 있을 때만 쓰지 계약이 약정 있을 때만 쓰지 안 써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권 등기 해놓고 나서 갑이란 사람이 여기다 존속기간 안 써놨을 때 갑이 병한테 뭐예요? 이렇게 병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자, 뭐가 없으니까, 존속기간이 없으니까, 얘한테 내가, 을이, 이 사람한테 내가 갑하고 뭐예요? 존속기간을 30년을 했다. 주장을 못 한다고. 얘가 땅 비우라 그러면 비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계약서상에 존속기간만 30년이지, 등기부에 안 쓰면 삼자한테 뭐예요? 그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 해. 대항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존속기간 30년이라고 써놔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임의적 사항은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부에 쓰고 없으면 뭐야 안 써도 되는 사항이다 아니게요. 그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그럼 그 얘기 그러니까 항상 임의적 사항은 자, 이 존속기간은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을 때는 뭐예요? 기록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록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지금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설명 듣고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이해 안 되면 괜히 뭐예요? 쳐다보고 저 인간 뭐 할까? 시키거리지 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하여튼 쉬는 시간에 이런 데 나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 여러분이 시간도 없으니까 또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갖고 저희가 안 되면 그럼 모르면 물어봐야 되니까 할수 없어. 그래서 학원 다니는 사람의 그 좋은 점이 뭐예요? 특색이. 뭐 하면 되니까? 물어보면 되지. 물어보면 되지. 뭘.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물어보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니, 몰라서 물어봐갖고 저 사람이 학교 가겠다.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야. 나는 더 기분이 좋지. 이제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 내내 한 번도 질문 안 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분 내년에 또 보겠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간다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저당권 등기 얘기입니다. 저당권은 그래서 별표하세요. 용익 물권보다 저당권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의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이렇게 을한테 제공하고 돈을 빌리죠? 그러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채무자 또는 만약에 얘가 돈이 없으니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갑이 돈을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는 채무자 또는 뭐예요? 제3자 물상보증인이, 무상분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뭐 없이, 점유 없이, 채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얘는 뭐 신청하면 돼요? 당연히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구든 간에 소유권이 바뀌든 뭐든 간에 어디에 을구에 뭐가 있다면 1번 저당권이 돼 있다면 이 저당권자 을은 얘든 뭐예요? 돈안 갚으면 얘는 뭐 하면 되니까 한마디로 경매 신청하면 돼요. 이 소유권자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얘는 뭐예요? 돈만 안 내면 무조건 뭐 하면 돼 이거. 경매 들어가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 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점유해 이전 없이 점유하지 않고 제공한 자의 뭐에 사용에 맡겨두면서,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거기 사용 안 한다는 게 부동산을 점유 안 한다는 게 채무변제가 돈안 갚으면 그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들어가서 그 다른 채권자보다 뭐 한다는 게 이거 우선 면제를 받는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출처세 이제 네 번째 줄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이게 반대죠? 저당권 이거의 반대예요. 자, 반대다는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저당권은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할수 없다. 근데 공유지분은 가능하죠? 왜? 자, 당연히 뭐예요? 이 공유지분 권리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복 등기 가능하죠? 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다는 얘기예요? 용익물권하고 특색이 객체 특색이 반대다는 점. 그래서 거기 자, 네 번째 줄에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으며 권리 일부는 가능하다. 저당권은 양립이 가능한 권리다. 1순위, 2순위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자, 이 대상이 되는 권리 있죠? 객체는 뭐예요? 소유권이 뭐예요? 저당권의 대상이 되면 주등기로. 자, 그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 되면 무슨 등기로?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로 등기한다. 네, 부기등기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1번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이 소유권자가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을구에 1번 주등기로 뭐예요? 1번 주등기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주등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을구에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1번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뭐예요? 나무를 심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이 병이란 사람한테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요. 그럼 병이 얘한테 지상권자한테 돈 빌려주고 이 아래 뭐로 해요, 이거?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다. 이게 부기등기다는 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면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지역권은 저당권 등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지역권은 이전도 안 되고 다른 권리에 목적으로 할수 없다. 그 얘기 지금. 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88페이지에 그 신청정보의 기록상에서 필요적 기록상 나오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필요적 기록상에 저당권 등기할 필요적 사항이 뭐냐? 뭘꼭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당권일 때는 채권액이죠?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근저당일 때는 채권 최고액을 꼭 써야 돼요. 채권 최고액. 자, 근저당권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문제 필요할 때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근저당권 이제 민법 시간에도 배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을 꼭 써야 되는데 이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대, 자, 채권자가 여러 명 다수인 경우도,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라는 게, 구분 기재하지 말고, 항상 뭐라고 이거,
단일하게 뭐예요? 단일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단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 때 만약에 뭐예요? 자, 우리가 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야. 그럼 이제 신청서 쓸 때, 이 신청서에 쓸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표시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 원인 쓰고 등기 목적 쓰고 자, 채권액 쓸 때 이 채권액을 채권액이나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이라고 써야 되지. 만약에 채권자가 3명이 따라서 나눠갖고 4천씩 이렇게 4천씩 쓰지 말라는 게 등기부도 그렇게 안 쓰겠다는 게 등기부에도 채권자가 3명이 따라서 나눠 쓰지 말고 이렇게 단일하게 1억 2천이라고 쓰겠다는 게 단일하게 기재한다.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구분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신청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고 뭐예요? 채무자가 갑인 경우에도 꼭 써야 되고 자, 의무자가 병인 경우에도 항상 뭐예요? 다르든 같든 무조건 뭐예요? 채무자는 꼭 써야 된다는 게. 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은행은 관심 없다는 게. 항상 돈 빌려간 사람한테만 계속 뭐 달라고 있고, 어? 이자 달라고 하고 뭐예요? 돈 갚으라고 하니까 항상 등기부상에 뭐가 써 있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군가 써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뭐예요? 채무자 꼭 써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의무자하고 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거는 꼭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아주는 뭐예요? 필요적 계상이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188쪽에 그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그래서 그 필요적 정보사항 나오죠? 자 채권액과 채권액 쓰라 그랬죠? 근저 다닐 때 뭐라고? 채권 최고액이고 그 다음 채무자 표시 그죠? 채무자 표시 자 그래서 거기 그런 말 써있죠? 세 번째 줄에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뭐예요? 신청정보 자 신청정보와 등기부에 뭐가 써있어야 된다는 게요 채무자가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임의적 계산은 신경 쓸 거 없어요. 필요적만 암기하면 돼요. 뭐하고 뭐하고 채무자하고 채권액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변제기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이자가 얼마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그건 임의적이에요. 어? 암기 안 해도 돼요. 임의적만. 어? 뭐만 암기하면 채권액하고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 요 두 가지만 꼭 암기한다. 자 물론 이제 그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배웠어요. 줄 치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하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저당권 등기 할 때는 당연히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 등기 한다 이렇게 부기 등기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다른 건 저기 하고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여기 몇 페이지에 100 그 자 90페이지 나오죠? 190페이지에 그 8번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나오죠? 공동저당에 등기할 때 거기 쌍갈 2번 등기실행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 출치세요. 뭐라고? 목적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등기인정할 때 거기 목적부동산이 뭐 할 때 부동산이 5개일 때는 뭐예요? 공동담보목록을 뭐예요? 첨부하는 게 아니라 직권 작성한다 쓰세요. 뭐라고? 직권 작성한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등기 신청서 있죠? 이 신청서에 뭐예요? 다섯 개 이상이라면 칸이 비좁다는 게 칸이. 예? 칸이 비좁으니까 따로의 뭐예요? 따로의 등기관이 뭘 작성한다 이거. 공동 뭐예요? 공동 담보 뭐예요? 담보 목록을 따로 쓴다는 게요. 그래서 자, 구분 1년 번호 써갖고 1번 서울특별시 관악구심도 이렇게 부동산 표시를 몇 개까지. 자, 네 다섯 가지 있죠? 이 다섯 가지 쓰고 자, 위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쓰고 이런 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한다는 게 등기관이 직권 작성한다. 등기관이. 자, 뭐 하는 게 아니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작성한다. 그렇게 보자니, 직권 작성한다. 그 다음에, 자, 9번에 뭐예요? 9번에, 거기, 근저당권 나오죠? 근저당기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쌍갈이 2번, 신청서 첨부 정보 필요사항 있죠? 필요사항이다, 있죠. 자, 그러면 그 니은이 중요하니까 줄 치세요. 니은 뭐라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반드시 1억 2천이라고 단일하게 써야 되지. 이를 뭐예요? 구분하게 기록하지 못한다. 뭐라고? 구분해서 쓴다. 그러면 친다는 게. 어? 그거 하나만 봐주지 않죠. 그거 하나만 이해해 두시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93페이지 권리질권 나오죠? 권리질권은
언제나 북이 땡긴다라고 줄만 쳐놓으세요. 넘기세요. 거기 넘기셔갖고 거기. 자, 194쪽에 그 쌍가루 3번. 언제나 뭐라 한다는 게요. 북이 땡긴다. 권리조건 자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누가 이 지금 저당권자가 1번에서 누가 이 저당권 설정된 게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다는 게 돈이 필요해요. 이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면 물론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병이 얘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이 아래 그래서 뭐예요? 1-1번. 1번 저당권이란 뭐 1번 저당권이란 이 권리에 붙여져 있는 질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럼 항상 이 권리질권은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이거. 저당권 등기 아래 북이 등기한다. 이거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권리질권이에요. 머릿속에 외우자는 게. 왜? 뭐라고? 권리질권은 항상 무슨 등기한다고? 북이 등기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차권은 뭐 임차권은 여러분이 어서 배웠어요. 민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이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 2번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중에서 필요역사항 있죠? 필요역사항은 뭐예요? 자, 임차권이니까 차임이에요, 차임. 지상권은 지료는 땅 사용료는 임의적이죠? 근데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임차권은 뭐예요? 그 차임이 뭐예요? 필요역사항이 이거 안 쓰면 등기 안 받아도 돼. 자, 헷갈리면 안 돼. 임차보증금이 임의적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임의적이니까 임차보증금 필요적이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 차임이 필요적상이에요. 뭐가 필요적이라고? 차임이 필요적이에요. 차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 차임이 필요적이다. 그것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 있죠? 임차권의 등기명령제도는 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 보법상 당연히 뭐라고 보법상 자 이렇게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이렇게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 네, 대항력이. 자 그러면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날 대항력 생긴다 그랬죠? 주택의 인도로 가는 것은 쉽게 해서 거기 동네 이사 가서 그 집에 이사 가서 그 이사에서 점유하고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주민등록 신고한다 그 얘기죠? 여기 특색은 뭐냐면 상가 건물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해야 된다는 점유. 점유해야 된다는 점유를 해야 돼. 근데 자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방 빼서 나가라니 방 빼서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방으로 전근 가갖고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사가 버리면 점유가 이탈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런데 이제 민법 몇 조가 621조가 문제점이 뭐예요? 621조가 자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임대인이 안 해주면 못 해준 거예요 지금. 근데 착한 임대인이 등기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자 뭐라고 주택 임차권에 무슨 등기 임차권에 설정 등기 한다는 쪽. 그러면 임차인은 뭐예요? 설정 등기 됐으니까 자 뭐가 유지가 되니까 자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 이사 갈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집주인이 등기 안 해주면 전속기한이 끝났어. 안 해주니까 뭐예요?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명령제 이용해서 법원에서 이제 촉탁 등기가 들어오죠? 그 1번 뭐라고 써있어요, 이제? 이건 주택 임차권이라고 써있다는 임차권이라고, 이렇게. 임차권이라고. 왜? 이건 계약매각한 거니까, 민법에 의한 계약매각한 거니까, 설정 등기고. 이건 뭐예요? 법원에 뭐에 의해서 촉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직권이나 촉탁은 절대 설정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뒤에 그런 설정이란 말을 안 써요. 그러면 이렇게.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에 한 등기는 자 모두 이거 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고 자 그대로 대항력도 유지가 되는데 자 민법 규정에 의한 민법 621조 민법 뭐에 의한 규정에 의한 무슨 등기는 자 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개정돼 갖고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는 대항력만 있으면 뭐예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 설정 등기도 자 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고 뭐할수 있다고 이거 대항력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 문제 때문에 자 이렇게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얘기 지금 그럼 이 주택임차권의 촉탁 등기는 이 등기는 촉탁 명령의 촉탁 등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간 것이죠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니까 권리는 이미 상실된 거야 우선변제하고 대항력만 유지해서 한 거니까 이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등기를 이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이미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그 이해를 좀 해달라 아니게 이해를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 나누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그런 내용인지 뭐예요? 없는데, 자, 그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해해달라는 거죠. 절대,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한 등기는 그 등기를 기초로 다른 권리 목적이나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 왜? 뭐가 끝난 거니까.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니까 할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거기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